그러면 그 제품 런칭해서 월 매출 한 3천 정도 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신 것 같으세요? 첫 판매가 일어난 순간부터. 그때 한 6달째? 그게 딴 거는 아니었고, 저 요인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등록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꾸준한 증가를 벌였는데, 거기서 증가를 벌여도 매출이, 월 매출이 2천이 안 됐었어요. 뭐 2천이 되나? 2천이 안 되나 그랬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 중심으로 이제 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대표님하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더 물건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 스마트 스토어 제품 런칭하고 한 2, 3개월 뒤에 그 작업을 했죠. 그 작업 자체도 올리는 거 작업도 사실 작업이 시간이 걸려서 그쵸, 그쵸. 그걸 다 한 시점이 아마 한 10월, 9월, 10월 이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반영이 돼서 그쵸, 말씀하신 그쵸. 그 3천 그 범위를 넘었던 게 한 네 번째 달. 뭐 제가 그때 막 되게 뭐라 그랬었잖아요. 왜 다른 마켓에 안 올리냐. 그러니까 왜 네이버만 신경 쓰냐. 처음에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성과나 뭔가를 보이고 확장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기본이 있었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원래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한 두어 달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대부분 셀러들이 네. 왜 그 한 마켓에만 꽂히면 그것만 하고 이렇게 다른 데 안 올리는 것 같으세요? 그 시기가 얼마 안 지났으니까. 콘텐츠인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안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찾아보고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내용은 웬만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있고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뭐 이베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봤는데 그런 거 같은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고 싶어도 아 이렇게 뭐 많이 안 하나? 뭐가 정보가 없네.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밀리고 성공신화 자체도 이제 네이버를 통한 성공신화가 많이 이제 알려지다 그쵸, 그쵸, 보니까 그쵸. 실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는 네이버가 지금 50% 안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마켓... 비중이 더 많아요. 매출이. 그쵸, 그쵸.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네이버만 고집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광고를 좀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네. 이제 안내를 받았으니까. 근데 광고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위탁하실 때도 광고는 좀 하셨어요? 네, 광고를 여러 가지 했었는데 방향성 없는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는 많이 했었는데 어떤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돈은 그냥 썼죠.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원래 확보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 왜냐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방식으로 돈이 광고가 소진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죠 아무것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그냥 돈 주머니를 던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웠죠. 광고를 안 하는 게 상상이 네. 되세요?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안 하고 판매한다. 광고를 그쵸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유입을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쵸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엄청 파워블로그야. 나는 막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엄청 와. 그런 분들도 광고하면 더 많이 와요. 뭐 유입 있다고 광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광고는 어떻게 보면 빨리 잘하는 법도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모르면 그냥 돈을 쓰고 손님도 못 받고 보통 그러잖아요. 광고 아 이거 비싸게만 하고 효과 하나도 없어. 나 광고 안 할래 이렇게 하는데 광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광고를 잘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이에서도 틈새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와.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는데. 그렇죠. 안와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불안하거든요. 근데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적정한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유입하면 그 적정하다는 그 기준만 잘 유지하면 계속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광고를 잘 활용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뭐 광고를 통해서 얻는 게 또 고객들 반응 데이터잖아요. 그거 없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매출이 막 낮다고 상세 페이지 문제가 아니고 클릭이 안 일어난다고 썸네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격이라던가 뭐 위 아래 있는 애들이 뭔가 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광고에서 나오는 수치의 그 숫자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하게 되면 아찔한 거지 사실. 그 감을 끝까지 확인을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맞는, 확인을 못 하죠. 맞는지를 확인 못 하고 그렇죠.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매출 자체가 조금 광고를 통해서라도 높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뷰가 안 쌓이면 내 제품을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왜 샀는지 뭐 이걸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순환이 돼야 고정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인물처럼 주문하던 사람만 주문하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쵸.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한다는 차원에서도 광고는 계속 활용이 돼야 되는 채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광고의 기본 세팅이 있잖아요. 네. 어떤 세팅을 맞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초반에 이제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세팅을 좀 하면 될까요? 이제 투잡이라는 전제하에 삶에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수익이 있다라고 보면 처음에 난 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걸 당장 취하겠다는 것보다 내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윤활유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금을 소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광고일 것 같고 광고를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광고하는 방법에서 이제 기준은 그때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뭐냐면 다 자리가 있다는 거죠. 제 제품이 예를 들어 리뷰도 구매자도 없고 뭐 사실 상품의 메리트도 만약에 높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큰 돈을 걸어가지고 최상단 네이버 메인에 노출을 한다고 해도 그건 분명히 적자가 날 거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안 살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가격에 너무 좋은 제품이고 후기도 만 개 이상 달려있고 너무 인기 있는데 세일을 해. 근데 메인을 다뤄. 네이버 메인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거는 남는 장면.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제품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전자인지 후자인지 후자면 어떤 광고도 아주 즐겁게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그쵸. 수익이 나니까 걸면 걸면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전환율 뭐 30-40% 40-50%가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일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실 경우에 그런 제품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제품은 미약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1등을 낸다, 뭐 2등에 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제품에 맞는 순위를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위에 되게 걸어서 초반 버프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리뷰도 많이 쓰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싸단 거 다 사지 않고 그쵸? 1순위에 광고 걸렸다고 그걸 다 사면 뭐 누구나 1순위 하겠죠. 그쵸, 그쵸, 그쵸. 광고 구자에도 맞는 자기 자리가 있고 제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고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처음에 그 대두님하고 얘기를 하고 제품을 준비할 때는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없죠. 진짜? 없었죠.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고 영상이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제가 너무 배가 아팠어요. 저만 알던 것들인데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되게 무게가 있고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요한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담으려다 보니까 빠르게 그냥 쭉 얘기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들만 이렇게 밭에서 어떤 곡식을 줍는 마음으로 하나씩 모아서 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저하고 1대1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초보 사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어떤 외부에 노출된 컨텐츠만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많죠. 요즘에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사업을 끌어감에 있어서 대두님과의 만남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현재까지 진행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 근데 그 비법은 뭐냐면 아니 진짜 그거는 네, 네. 사실이니까 네, 잊지 마세요. 웃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형, 네. 네, 그래서 사실인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 일을 뭔가 적극적으로 잘해볼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 봐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직접 만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SNS도 그렇고 채널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만나고 행동하고 뭐 그러면 좀 고민하시는 많은 부분들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루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영상의 5분짜리 영상인 그 주제로 2시간을 얘기를 나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보고 얘기해야 된다. 왜냐면 영상으로는 오고 가는 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마루님을 이렇게 선보임? 이렇게 출신? 소개해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네.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아까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와, 이런 날이 왔다고 됩니다. 이런 날이 왔다고 그때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됐었고 한 7, 8개월 정도 됐었던 상황이고 그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분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내가 조금 자리 잡히고 직원들 생기면 이런 어떤 유튜브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네.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자신감을 심어주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대로 제가 좀 이제 그렇게 해드리긴 했죠. 그렇죠.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내가 이런 분도 직장 다니면서 5천, 6천을 하시는 이런 분도요?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한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감회가 새롭고 저희가 이제 2년이 다 돼갈 거예요. 네.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저랑 이제 6개월 되고 3개월 되고 했었던 분들도 1년 뒤에 이렇게 영상 찍고 선보일 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빨리 2호기 3호기가 빨리 충격을 해 그렇게 해드리면 그러면은 좋겠다. 내가 이걸 한 의미는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앞으로 하시는 사업이 네.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